증자가 공자님의 도를 충서라고 말했을 때 충을 정해상수, 서를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는 계율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서를 인과 동일하게 보면 될까요? 서와 인을 따로 말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냥 논은 서가 인이죠. 같은 거예요. 똑같을려 마음심.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하고 인,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사랑의 덕목이랑 이게 사랑 인자고 그리고 인자할 인자고 서도 인자할 서자입니다. 원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실 때 공자님의 또그 용례를 중시해 줘야 되잖아요. 인은 이제 그 사랑의 덕목을 얘기할 땐인 그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할 때는 방법론, 실천론을 얘기할 때는 서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줘라. 그걸 서라고 한 거죠. 실천적인데 더 초점을 둔 거죠. 그걸 꾸준히 실천하면 그게 인을 이룬다. 사랑이란 덕목을 구현하게 만든다. 그래서 서는 좀더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인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 차원에서 실천 지침 차원에서 서를 얘기하신다. 결국은 같은 건데 이제 공자님이 구분해서 쓰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충서, 충성, 마음이 이 가운데 중자는 관역에 꽂혀 있는 활이죠. 한 가지에 딱 꽂혀 있는 거죠. 충, 마음이 오직 하나에 몰입하는 걸 충이라고 합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는 걸 충이라 그래요. 충서는 뭐냐? 서에다가 충성을 다해라 이 소리입니다. 충서. 충이 따로 덕목이 아니고 여기서는 충서 그러면 서에만 올인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맹자에 가면 충서를 강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노력해라. 서에만 힘을 써라. 서에만 힘을 써라. 서에만 올인해라. 그 선은 뭡니까? 인을 구현하는 방법론, 실천론.